삼진을 당했는데 최우 선수는 아니거든요. 초구부터 나갔습니다. 고맨즈 잡아서 3루 겨냥. 3루에서 포스.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최근 타격감이 나오는데요. 아, 어마어마하네요. 방망이는 일단 헛돌면서 삼진으로 물러나긴 했습니다. 벌써 볼넷을 4개를 내주기는 했습니다만 스윙! 그 이후에 지금 1회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 세 선수를 같이 비교하면 참 재밌겠네요. 내야 땅볼 살짝 역동장에 걸렸고요. 정확한 선구. 이번 이닝은 박종원 선수는 삼진 두 개를 곁들이면서 3자 범퇴 이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메스 힘없이 굴러갑니다. 유격수 강하게 힘으로 떨어졌어요. 셋 살았습니다. 됐어요. 네. 다시 뛰었어요. 선구 갑니다. 빗나가면서 고메스 다시 일어나서 3루까지. 3루에 볼 전달될 수 없습니다. 고메즈 3루 공부를 하고 있어요.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네. 밀어냈습니다. 우익수 앞으로 잡았습니다. 3루 주자 고메즈 태그업 홈으로 연결됩니다. 태그시더 세이브입니다. 살았어요. 고려가 선수 1루 수강습 2루 먼저 1루까지 찬물을 끼얹는 더블 플레이. 잡는 거라든지 던지는 동작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빠른 타구를 이렇게 어려운 바운드에서 가볍게 잡아서 좋은 위치에서 잡았기 때문에 송구까지도 예. 정확하게 하면서 완벽한 더블 플레이를 만들어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아웃카운트 두 개. 그렇습니다. 좀 많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내야 땅볼 유도해냈습니다. 강한 송구. 고메즈의 수비까지 선수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밀어칩니다. 우익수 쫓아갑니다. 담장을 그대로 넘었습니다. 이재원의 역전 3런. 이재원이 6회 말 해결했습니다. 빠른 볼을 완벽한 타이밍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치면서 예, 더 이상 완벽하게 맞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 든 정도로 예, 완벽하게 밀어쳤습니다. 바뀐 투수 창필중을 무너뜨리는 스리런. 인천 SK 행복드림 구장은 언제나 이렇게 변수가 있기 때문에요. 끌려가던 경기를 이재원의 이 큰 거 한 방으로 그렇습니다.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SK 와이번스 부상 때문에 오늘이 오랜만에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만 나란히 앉아서 오선도선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최승준은 볼넷. 경기가 이렇게 SK에게 뒤집혔지 않습니까? 예. 바운드 처리 실패. 1, 2강 달락도 선행주자 최승준 2루를 지나서 3루까지 여유있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자는 1루와 3루. 풀카운트 승부 갑니다. 몸쪽 벗어나면서 2루와 1루. 풀카운트 때렸습니다. 센터쪽 떨어집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홈까지 파고듭니다. 2타점 역시타. 스코어 6대2. 3루주자 다시 홈으로 최정의 적시타. 스코어 7대2. 12년도부터 63이니 62. 왼쪽 까마득하게 날아갑니다. 좌익수가 수비를 포기합니다. 고메즈의 솔로 홈런. 고메즈가 유이 녹색 그라운드를 돌고 있습니다. 시즌 5 홈런. 그리고 고메즈의 지난 이닝 솔로 홈런까지. 자, SK 경기는 지금 테이블 세트 오늘 이명기 선수가 돌아와서 1번 타자 역할을 하면서 잘 이행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예. 그동안에는 이병기 선수도 빠져 있었고 테이블 세트진들이 그렇게 해서 강하지 못했었거든요. 낮은 공 3루수 글러브 속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에는 파인플레이로 예. 끝내주네요. 멋진 수비로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8대2.
어제도 오늘도 홈런의 힘으로 SK 와이번스는 연승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